1956년 9월 28일 명동시공관에서 열린 민주당 제2차 전당대회에 참석한 제4대 대한민국 부통령 장면에게 벌어진 저격사건으로 정세는 이승만 대통령 대 장면 부통령, 자유당 대 민주당 구도로 성명서 발표나 국회 등에서 치열한 정치 공방이 오갔고 거기에 내무부 치안국장 김종원 등이 사건의 배후로 거론되었으나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끝내 사건의 배후이자 윗선은 밝히지 못한 채 1957년 3월 21일 저격범 김상봉 등에게 사형을 언도하며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로부터 6일 후인 1957년 3월 26일 82번째 생일을 맞은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전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미국 체류 중에 병으로 잃게 되었고 이후 재혼한 프란체스카와는 자식이 없었으며 병으로 잃었던 아들을 늘 그리워해온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기붐은 이승만 생일에 맞춰 자신의 아들 이강석을 이승만과 프란체스카의 양아들로 입적시켰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역사가 그렇듯 이러한 과잉 충성은 독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데 이기붕의 큰아들 이강석이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한 지 약 다섯 달 후인 1957년 8월 30일 일명 가짜 이강석 사건이라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평소에 이승만의 양아들인 이강석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곧잘 들었던 강성병은 서울에서 헌병에 뺨을 때리며 행패를 부리는 이강석을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를 차단하여 경주에 내려가 경주시장, 군수경찰서장 등에게 자신이 이승만의 양아들 이강석이라고 사칭하며 극진한 대접을 받던 중 실제 이강석과 악면이 있는 경북도지사 이근직에게 들통나면서 3일 만에 체포된 당시 이승만과 이기붕의 권세를 단번에 보여주는 우푼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1957년 5월 25일 조병욱, 민관식, 장택상 등 야당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서울 장충단 공원에서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의 독재에 대해 성토하기 위한 시국 강연회가 열렸고 이들의 연설을 듣기 위해 30만여 명의 서울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인 조병욱이 연설하는 도중 정치 깡패 이정재를 필두로 하는 동대문파 조직원들이 연설 마이크 등에 불을 지르고 난동을 부려 결국 강연회를 중단시킨 일명 장충단 집회 방해 사건 등이 일어났으며 국회에서는 경찰의 묵임과 수사 지연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법무부 장관 이후 내무부 장관 장경근 등에게 집중 추궁했으나 이 또한 사건의 배후나 윗선을 밝히지 못한 채 동대문파 일원인 유지광만이 단순한 재물손괴죄로 구속 기소된 채 종결되었고 어느덧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의 다음 타깃은 민주당에 이어 진보당으로 두 번의 대선을 통해 이승만의 정적으로 부상한 조봉암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사회주의자로서 활동한 이력들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인 미군 정기에 전향한 이후에도 빨갱이로 몰리며 번번이 이념 논쟁에 휘말렸던 조봉암은 이승만 정부 초대 내각에서 대한민국 초대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며 이승만 정부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로 평가받는 농지개혁에 앞장섰고 재헌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헌법기초위원을 역임했을 뿐 아니라 제1회 국회에서는 국회부의장에 선임하는 등 대한민국에 적지 않은 공을 세웠으나 6.25 한국전쟁 중에 실시된 제2대 대선에서도 빨갱이로 몰리며 사상 논쟁에 휘말려 대패했고 제3대 대선에서도 그의 사회주의 이력으로 인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비롯해 신익희의 죽음 이후에도 민주당 지지 세력들을 다하지 못하며 분패했으며 그 와중에도 동해안 반란음모 사건 등으로 호시탐탐 그를 빨갱이로 엮으려는 정권 차원의 시도 속에서도 제2대 대선 79만 7,504표에 이어서 제3대 대선에서는 216만 3,808표를 득표하며 명실상부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거기에 장면 부통령 저격 사건으로부터 두 달 후인 1956년 11월 10일 그를 중심으로 진보당이 창당되고 지역당까지 조직되며 당세를 확대해 나가자 1957년 9월 2일 서울시 경찰국은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에 대한 내사 및 정치 노선을 비롯한 조총련계 인사들과의 접촉 등 광범위한 수사를 시작했고 1957년 11월 22일 당시 이승만 정부의 내무부 장관 이근직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입안 중이며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정당을 내사 중이라는 발표를 했으며 이로부터 두 달 후이자 제4대 총선을 4달 앞둔 1958년 1월 12일 서울시경은 진보당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고 이로부터 이틀 뒤인 1958년 1월 14일 진보당 당수인 조봉암을 1월 15일에는 김기철, 신창균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1958년 2월 16일 대한항공의 전신인 대한국민항공사의 여객기 창남호가 총 30여 명을 태우고 부산에서 서울 여의도 비행장으로 오는 도중 경기도 평택 상공에서 북한의 공작권들에 의해서 공중 납치되어 서울이 아닌 북한의 평양순환국제공항에 강제 착륙시킨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기 납치 사건인 일명 창남호 납북사건이 발생한 날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검찰은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을 기소했고 나흘 후인 1958년 2월 20일 대한민국 육군 특무대에서는 간첩 양이섭과 조봉암이 관련되어 있다는 양이섭 사건을 발표하며 조봉암에 대해서 간첩 혐의를 추가하여 제4대 총선을 두 달 앞둔 1958년 3월 13일부터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1958년 3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5개월에 걸쳐 총 20일에 열린 1심에서는 조인구 검사가 조봉암, 양이섭에게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사형, 진보당 간사장 윤길중에게는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간첩방조를 적용하여 무기징역, 그 밖에 진보당 간부에게도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용시켜 12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조봉암과 양이섭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제외한 진보당 간부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이승만 정부를 지지하는 반공청년단원들과 정치 깡패들은 법원 청사에까지 난입하여 재판장 유병진과 조봉암을 규탄하는 사법사상 초유의 재판 파동을 일으키는 등 거세게 반발했고 이어서 1958년 9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된 2심에서는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엮어야지만 살려준다는 대한민국 육군 특무대의 협박과 회유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양이섭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는 이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원심을 파기하며 조봉암과 양이섭에 대해서 사형을, 진보당 간부들에 대해서도 전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봉암과 양이섭에 대해서 5년, 나머지 진보당 간부들은 모두 무죄였던 1심 결과에 육군 특무대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양이섭의 허위 자백 진술까지 더해진 2심이었지만 이를 모두 뒤엎는 조봉암과 양이섭은 사형, 나머지 진보당 간부들은 모두 유죄 선고로 인해 진보당 사건은 해를 거듭하여 1959년 3심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진보당 사건에 대한 3심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인 1958년 12월 24일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 확대 및 이적행위 개념 확대, 결사 또는 집단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비롯한 신년 예산안 등 수십 개의 법안들을 대한민국 경찰 중에서 차출한 200여 명의 무술 경관들을 이용해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야당 의원들을 폭력 진압하거나 지하실에 연금시키고 자유당 의원들만 국회에 남아 2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일명이사 파동을 일으켜 곧 있을 진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과 제4대 대선을 위해 대공사찰을 강화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공안정국으로 국면을 이끌어갔습니다. 1959년 2월 27일 재판장 김세환 등 5인의 대법관에 의해 열린 3심에서는 조봉암과 양이섭에 대해서는 사형, 나머지 진보당 간부들에 대해서는 2심을 파기하고 1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조봉암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승만 정부는 조봉암에 대한 재심 결정 전날인 7월 29일 재심의 결정적 인물인 양이섭에 대한 사형을 이미 집행했고 조봉암의 재심이 기각된 바로 다음 날인 1959년 7월 31일 조봉암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조봉암이 일명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된 가장 큰 죄목은 진보당 정강정책과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양이섭과 연관된 간첩 혐의였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진보당이 창당될 때 내걸은 정강정책이 당시 이승만 정부가 국시로 여겼던 북진통일과는 다른 평화통일을 외쳤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실천 방안과 북한과의 사전협의 및 호응을 비롯한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 방안과의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몰려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이 모두 체포된 것인데 이는 결국 1심과 3심에서 조봉암을 제외한 진보당 간부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승만 정부가 제4대 총선 및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등 정부에 반하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 탄압이라는 평가를 부정하기 어려우며 양이섭과 연관된 간첩 혐의 또한 거의 유일한 증거가 양이섭의 자백뿐인 상황에서 이를 기반으로 판결받았던 1심에서도 5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점과 이마저도 2심에서는 양이섭이 육군 특무대의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 허위 진술한 것이라며 진술들을 번복했음에도 이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배려 2심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사형을 선고했다는 점을 비롯해 조봉암을 사형 선고한 2심을 인정한 3심 대법원 재판부가 조봉암의 재심 청구 심판마저도 배당받아 기각했다는 점과 재심 기각 하루 전에 이미 사건 주요 인물인 양이섭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점, 그리고 조봉암마저도 재심이 기각된 지 채 하루도 안 되는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한 점 등 진보당 사건의 시작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체포부터 그 끝인 조봉암에 대한 사형 집행까지 어느 하나 공정하게 진행된 절차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결국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최대 정적인 조봉암은 제거되었고 진보당은 괴멸되었으며 진보정치운동과 평화통일론 등 통일정책에 대한 논의는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 동안 실종되었습니다. 진보당 사건으로 1959년 7월 31일 조봉암이 사형 집행된 지 47년 후인 2006년 조봉암의 장녀 조호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2007년 9월 2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보당 사건에 대해서 이승만 정권의 반인권적 정치탄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조봉암에 대한 사과와 피해구제를 비롯한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국가에 권고했으며 2008년 8월 조봉암 유족들은 진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2011년 1월 20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승만 정권 하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죽산 조봉암에 대해서 5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로부터 9년 후인 2020년에 1968년 9월 북한을 방문한 소련 공산당 정치국권 겸 내각 부의장 드미트리 폴란스키와 당시 북한의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자 내각 수상이었던 김일성과의 대화를 기록한 소련 외교문건에서 북한이 1956년 제3대 대선에서 조봉암 후보와 진보당 창당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발견되면서 다시금 죽산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2011년 재심을 통한 무죄 선고 등 후대의 조치들에 대해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건은 국민대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표도르 제르치제스키가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연방 국가문서보관소에서 기밀 해제된 문서들 중에서 발굴한 것으로 아직 문건의 진위 여부를 비롯해 해당 내용 등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겠지만 진보당 사건과 조봉암에 대한 이념 논쟁은 1958년으로부터 62년이 지난 2020년 오늘날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이 체포된 지 4개월 후인 1958년 5월 2일에 실시된 제4대 총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